흙농 채흙 농장은 아주 뭐 골고루 오만 가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계절별로 아니지 체험될 만한 그런 작물을 갖다가 많이 심는데 특히 흙내무 농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백향가를 갖다가 옛날부터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계속 재배를 해갖고 지금 백향가를 갖다가 보려면 여기 흙내무 농장 오시면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 백향가 꽃이 의외로 이쁩니다. 이 백향가 꽃. 저도 달린 것만 봤지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 이게 백향가 그 꽃을 갖다가 지금 처음 보는데, 와, 여기도 펴 있고. 이파리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꽃이 이렇게 생겼고, 오, 이쁘다. 그러면은 백향가가 어디에 있느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게 백향가입니다, 이거. 이 백향가 같은 경우는 딸 때 익으면은 익은 놈은 지가 알아서 떨어진대요. 여기 주렁주렁 이게 한 나무에도 이게 계속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달려요. 얼른 들어가서 해야 돼요. 이거는 꽃이고요. 1년 이상을 못 가요. 그런데 삽목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삽목은 왜냐면 접목한 부위가 없기 때문에 쭉 자라는 것 같고, 개당 한 나무당 연수에 따라 계속 틀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한 200개 정도? 한 나무에 200개 정도 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굵어지면 굵어지는 만큼 양분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네, 그만큼 더 많이 재배될 거예요. 그럼 요건 수확 시기가? 1년에 두 번이에요. 7월 달에 수확을. 저희가 7월 말에서 8월 말까지 한번 수확하고요. 그 다음에 3월 말에서 4월 말까지 거의 수확을 합니다. 1년에 두 번 수확을 하고요. 45cm. 네, 네, 네. 이게 망고 수박이다 그랬죠? 망고 수박. 네, 망고 수박이. 어떻게 열리는지 보고 싶다. 근데 공부를 수정된 게 조그만 게 열린 것 쭉쭉 하분 있긴 있는데 아직은 뭐 어려서요. 이거는 수정하고 한 35일 정도면 수확을 한답니다. 짧은 수확 기간. 그러네. 되게 짧은 거네. 맞지 않네. 네. 그래서 가지를 네,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이게 군데군데 심어 놨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이 바질도 목질화가 되거든요. 잘 키우면 1년 내 그냥 다수확인 매년 한번 키워놓으면 잘만 달릴만 하면 계속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시 포승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귀농 6년차 흥대업 농장 대표 이창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작물은 초당옥수수고요. 또 부수적인 작물은 바질, 그 다음에 아스파라거스, 감자, 그 다음에 이제는 올해 시작한 한번 해본 수박이에요. 수박인데 저기 망고 수박이라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작하고 있고요. 제가 추진하는 농업의 방향은 사실 학교 급식하고 이제는 체험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는 못 바꿔서 천천히 지금 단계적으로 밟아가고 있고요. 올해는 조금씩 체험을 시작하고 있고요. 대신 실내에서 체험은 안 된다고 해서 실외에서 예, 밭에서 직접 체험하고 거기서 이제 왔다가 거기서 가는 그냥 그런 식인 거고요. 아, 이 옥수수도 이렇게 수확한 게 있네요. 여기 바로 초당 옥수수입니다. 야, 색깔 너무 이쁘다 이거 초당 옥수수. 아, 그래요? 그럼 저기도 찍어야지. 옥수수 가요. 되게 싫어했는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다. 맛있다. 엄청 달다. 여기 사진이 이쁘니까 하얀색만 찍는 게 그래요? 뭐야, 요즘 안 하니까 따라해야지. 우리 상품이 뭐 하는 거야 되는구나. 깜깜이 없나? 장갑이요? 아니요. 농장분님들. 이게 저기 초당옥수수가 언제가 더 맛있어요? 한 두 개 정도 있었는데. 아니요, 열 개 갖다 놨어요. 고구마 열 개 갖다 놨는데. 고구마. 지금 더 갖다 더 놓은 사기래 가지고. 이 초당옥수수 맛있게 삶는 방법은 끓는 물에서 딱 3분 정도만 삶으면. 색깔만 딱 노래졌다라면 그냥 건져서 먹으면 진짜 굿 맛있습니다. 이거 찬물에다 담그다가도 찬물에 담그면 더 맛있는 거야? 아니, 설탕 안 넣는 거야? 네.
그건 왜냐면 뜨거우니까 먹기 힘들잖아요. 예. 아, 그래서 찬물에 담그는 거야? 그런 것도 있고, 찬물에 담갔다가 빼면 그 저기도 여기 들어오면 꺼짐 현상이, 왜냐면 여기가 없어지니까요. 확 달아나죠. 이거는 수확하거나 한 며칠 내로 다 금방 판매를 해야죠. 이거 옥수수는 사실 초당옥수수는 예약을 하는 게 원래는 맞아요. 네. 그래서 아, 이제 뭐 이거는 자수를 안 하고. 아, 오늘 제가 이제 흑내옥 농장에 와서 이렇게 햄투어 이렇게 흑내옥 농장 쭉 둘러봤는데, 여기는 진짜 가지수가 너무 많아요. 백한가에다가 초당옥수수에다가 송나라 홍심감자도 내가 전문이었는데 또 여기도 올해부터, 그 다음에 아까 망고수박? 네, 망고수박. 망고수박이고, 그 다음에 바질이 있고요. 바질 있고 아스파라거스, 있고. 네. 오, 야. 그리고 계절별로 돈 될 만한 그런 체험을 갖다가 계속, 돈 될 만한 게 아니고, 그 돈 될 만한 건 내가 얘기하는 거고, 계절별로 체험이 계속 이어지게끔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만 사실 어떤 농부들이 그 금전적으로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딸리지도 않고, 또 재미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 그 흑내옥 농장 앞으로도 쭉쭉 잘 뻗어나가고. 제가 유튜브 안 해요. 유튜브 하다가 말아, 그걸. 유튜브 해야지. 그쵸. 근데 일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 바빠서. 바쁘고, 집에 가면 쌍둥이들이 아빠 놀아줘 하는데, 잘 때까지. 저보다도 늦게 자면서 놀아줘 하니. 환장하는 거지. 네, 그래서 거기 조금 힘든 것 같은데. 그래, 아빠, 그러면 아빠로서의 또 쌍둥이 아빠로서의 또 집에 가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택시 기술소, 평택 농업기술센터에서 팸투어, 오늘 농가, 다섯 농가를 이렇게 쭉 도는데, 원래 흑내옥 농장에 와보니까 그래도 많은, 친환경으로 일단 재배한다는 게, 좀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체험을 올 수 있는 먹거리를 갖다가 뭐 보여주는 것도 괜찮고. 주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평택시 호승읍 박림리 325-3번지입니다. 전화번호? 010-7256-5615요. 자, 이상 흑내옥 농장에서 솔바이 농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놀러오세요. 네. 아, 참 명함. 벌써 평택에도 초당옥수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우스가라서 약간 좀 대가 작은 것 같아요. 우리 그 노지 거, 우리 거 심은 거는 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에 이제 막 한참 수확을 해서 따는 중인데, 이 초당옥수수도 맛있는 거 다 아시죠?